아기가 변비가 심한데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요? 변비에는 대마사지 해주는 게 좋다는데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장 발달이 미숙하고 아직 변을 보는 게 서툰 우리 아기. 우리 아기의 변비 탈출을 돕는 베이비 대마사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영상 시청하고 이벤트에도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스텔 육아 강사 이진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변비 증상과 변비 완화 방법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변비 완화 방법 중 하나인 배마사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기가 원활하게 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마사지 영상 보시고 같이 따라해보세요. 여기서 잠깐, 배마사지 전에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수유 후 바로 하지 않아야 해요. 바로 마사지를 하면 아기가 토할 수 있어요.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기가 울고 거부할 땐 억지로 하지 마시고 아기가 컨디션 좋을 때 해주세요. 기저귀는 채운 상태로 마사지를 해주세요. 기저귀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살짝 느슨하게 하는 게 좋아요. 마사지를 하다 보면 아기 장을 자극해서 쉬하거나 자칫 변을 볼 수 있으니 기저귀는 착용한 상태로 하는 게 좋아요. 변비가 심하다고 배를 세게 누르면 안 돼요.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맨손보다는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해주세요. 베이비 오일이나 로션을 이용하면 피부에 자극도 안 되고 더 부드럽게 마사지할 수 있어요. 아기의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배마사지를 해주면 좋아요. 수시로 배마사지를 해주는 것은 아기와의 애착 형성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간단하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아기 배마사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약손 마사지, I love you 마사지와 책장 펼치기, 해와 달 마사지, 하늘 자전거 타기 등 장을 압박해주는 마사지가 있어요. 우선 손을 깨끗이 닦으시고 양손바닥을 따뜻하게 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비벼주시고 우리 아기한테는 배 마사지를 하겠다고 동의를 구한 뒤에 베이비 오일을 손에 배에 살짝 발라주시고 마사지를 시작해주세요.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해주시면 좋겠죠? 첫 번째로 약손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기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왼손으로는 놀라지 않게 오른손이나 몸을 잡아준 뒤에 오른손으로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둥글게 약간 힘을 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똥배 이렇게 하면서 문질러 주세요. 보통 5번에서 10번 정도 문질러 주시면 돼요.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똥배 이런 식으로 아기랑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가 마사지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I love you 마사지는 알파벳 I, L, U를 그리는 것 같아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손바닥을 아기 배 오른쪽에 올린 뒤 위에서 아래로 I를 쓴다고 생각하고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세요. 두 번째로 L을 써주면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L이 아니라 기억으로 아기의 배꼽 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쓸어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U의 U자를 아의 배에서 써주면 됩니다. 왼쪽 배꼽 아래에서 U자를 뒤집은 모양으로 N을 둥글게 마사지 해주세요. 위의 순서대로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다음은 책장 펼치기 마사지법입니다. 두 손바닥을 아기 배 위에 올려놓고 아기 갈비뼈 아래에 선을 따라서 책을 펼치듯이 처음엔 시옷자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에 압력을 살짝 주어서 양옆으로 쓸어내려 주세요. 가스가 잘 제거되도록 양옆 끝까지 아래로 내려가도록 쓸어주세요. 네 번째 해와 달 마사지인데요. 아기 배꼽 중심을 시계 방향으로 반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주는 방법인데요. 배꼽을 중심으로 한 손으로는 해가 뜨고 반대 손으로는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자전거 타기입니다. 두 다리를 쭉쭉 펴서 아랫배 쪽을 압박해 주듯이 두 번 눌렀다가 펴주고 아기 다리를 잡고 하늘 자전거를 태워줍니다. 그 후 다리를 한쪽씩 번갈아 가며 무릎을 굽혀 배 가까이 눌러주세요.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이렇게 아기 복부에 닿게 무릎을 굽혀주면 항문이 살짝 벌어지고 배에 압력이 가해져서 가스를 배출시키는데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총 5가지의 배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배 마사지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에 목욕시켜줘도 좋아요. 변비가 심할 경우에는 면봉에 오일을 묻혀서 항면 주변을 자극하며 마사지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효과가 없다면 소아과에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아기의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유산균은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변비 개선은 물론 튼튼한 면역 체계를 갖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배 마사지하는 방법들이 꽤나 다양하죠.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해보시고 아기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좋아요. 아기는 소화 기능이 미숙하다 보니 가스가 더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너무 눕혀만 놓는 것보다는 다양한 자세로 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마사지를 생활해주세요. 배 마사지는 아기와의 애착관계 형성, 두뇌 발달,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니 매일매일 10분이라도 해주세요. 늘 사랑과 관심 속에 자라는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파스텔 리드맘 제안과 제가 모든 아기와 엄마, 아빠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